고층 빌린 유리창 닫기의 편지. 김혜순.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.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.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. 해가 뜨는 저녁에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.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.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. 그리고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. 창문을 열면 창문, 다시 열면 창문, 창문, 창문. 밤새도록 창문을 열었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.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,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,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고래 잠.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.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,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. 감사합니다.